안녕하세요. 이명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이것이 골프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최고로 난이도가 높다는 파이우트 골프장입니다. 파이우트는요, 세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울프, 선마운틴, 스노우마운틴이 있는데요. 이 세 코스에서 저희는 모두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서민수 프로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수입니다. 네, 그 지금 등치 이렇게 커도요. 고3이에요. 고3인데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서민수 일병 구하기입니다. 서민수 일병 구하기. 우리 조카입니다. 제 친조카. 저희 바로 위에 누나의 큰아들인데 사실은 이 친구는 뭐 제이골프 때 그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서 막 뒤에서 스윙도 하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버렸어요, 이 녀석이. 지금 더 낮은 데 서서 저랑 키가 좀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미프로가 언제 됐죠? 저 작년 10월 달에 됐어요. 작년이면 이제 2020년도. 네. 그런데 그 2020년도에 세미프로가 됐는데 완전 그 테스트를 본 게 아니라 스릭슨 투어에서 특전으로 됐죠? 네. 자랑하는 거 봐. 특전으로. 그런데 이제 그 삼촌 입장에서 처음에 이 서민수 프로가 6학년 때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물어보는데 골프 시키지 마라. 어설프게 잘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시키지 마라 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얘가 좋아하면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프가 좋아? 네. 얼마큼 좋아? 엄청 좋아. 지금도 좋아? 좋아? 그래서 지금 이 표정이 뭐냐면 예전에는 저한테 게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 가끔 치면 저를 이겨요. 그래서 아 좀 가짠타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세미프로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회원도 통과를 하고 시드전까지 가서 일부 투어를 넣는 게 목적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3주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이우트 골프장 뿐만 아니라 각 골프장 갈 때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프닝은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은 현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스파링 상대가 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요. 그 울프 코스가 제일 길거든요. 7600야드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보통 시합을 몇 정도에서 하냐 그랬더니 한 7000에서 7100야드, 그러니까 6400m 정도에서 한대요. 그러면 7600으로 갈래? 아니면 7100으로 맞춰서 칠래? 그랬더니 7600에서 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야 더 거리도 늘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80개를 넘게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파링 상대로서 서로 막 샷할 때 방해까지 하면서 정말 재밌게 테스트 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같이 쳐봤을 때는 야, 너 세미프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치는 거 없이 리얼리티를 뽑아내는 서민수 프로의 점검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야, 이게 이제 울프 코스야. 네. 울프 코스인데 총 전장이 7,604야드야. 7,604야드면 7,150m. 어? 짧네. 짧지. 자 그럼 누가 먼저 하나? 민수. 여기 어디 보고 쳐요? 그걸 네가 생각을 해봐 이제.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건지. 자 433야드. 근데 지금 첫 홀은 그 블랙티를 안 열어놔서 398 뒷바람 울프코스 1번 홀. 야, 이거 너무 잘 간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이게 그 40대 힘으로서 너의 샷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벙커 나의 플레이를 하지. 벙커 안 빠진 거 같아. 벙커 앞 벙커는 클리어했고 그 뒤쪽으로 와서 페어웨이 꼭 알고 치네가 치쳤어. 나는 내 전 매트커지 오른쪽을 보면서 가운데로 돌아들어오게 하는 멋진 트로우. 늘 멋진이라는 말이 난 붙지.
아, 이거 너무 치킨으로 친 거 아니냐? 오케이. 야, 너랑 나랑 지금 70m 차이 나는 것 같은데? 70m? 살살 쳤어요. 오케이. 지금 거리가 140, 나는 5m가 이제 찍혀. 나는 원래 피칭을 치는데 뒷바람이 세서 A를 치겠어. A가 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A. 그래서 지금 핀이 뒷핀. 그러니까 140m 정도만 떨어져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봤지? 오, 죽었다. 어우. 야, 넘어간 거야? 넘어갔는데요? 넘어갔어. 카트가 얼마큼 가야 되는 거야? 카트 들어가지도 말래?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야, 진짜 멀리 왔어. 우메. 몇 나오냐? 84m. 84? 나는 145고 84? 뭐 칠 거야? 52도는 클 것 같고 58도 같아. 한 70m 치면 가지 않을까요? 나 넘어간 거 알지? 네. 오, 좋은데? 너 넘어갔어, 너도. 넌 큰일 났어, 이제. 봐봐, 내가 원래 공을 얼마나 잘 세운 줄 아냐? 너는 지금 샌드로도 못 세운 거야. 그리고 내가 봐봐, 더 앞에 있잖아. 넌 뒤에 있고. 예, 연습장에서 알려주신 거 해야 돼. 사실은 뭐 테스트 라운드라고 하지만 연습장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줬지. 한 거리는 한 15m, 나는 한 14m. 근데 이게 짧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 거야. 네. 일단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한번 해봐. 오, 잘 떨어뜨렸는데? 좀 짧다. 나도 비슷한 거 할게. 네. 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기. 나도 한 14m. 근데 공이 약간 묻혀 있긴 한데. 어예, 어예, 어예. 보기. 보기야. 야, 나는 첫 홀 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파작전이야. 민수는 지금 한, 넌 4m. 삼촌은 한 1m, 한 20. 저 마크 이쪽으로 한 칸만. 어? 마크 이쪽으로 한 칸만. 이걸 빼달라고? 네네. 와. 아, 이쪽이요, 이쪽. 이쪽으로 빼라고? 네네네. 지금 이게 약간 내리막이고 약간 왼쪽이어서. 여기 진짜 빨라. 야, 3이 넘어. 또 마크 제대로 또 안 옮기면 또 이 오소 플레이가 되거든. 그래서 딱 옮겨놓고. 삼촌은 이렇게 보통 짧은 게 남으면 네. 브레이크를 절대 안 태워. 가운데 보고. 그냥 그립 꽉 잡고. 그리고 라인 놓으면 되게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짧은 건 100구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립을 평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 태우는데 꽉 잡고 탁, 탁.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너 더블 할 수 있어 지금. 이걸 또 브레이크를 보고 있어요. 아이고 참. 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퍼팅은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첫 퍼팅은 무조건 붙이는 거야. 붙이다가 넣는 들어가게끔. 서민수 더블 보기. 삼촌 파. 저 토리. 저 토리야. 야, 민수야. 네. 이번에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나는 2번 파고 너는 지금 투오버야. 네. 그리고 여기는 2번으로 369야드. 서비스 홀이야. 여기선 진짜 서비스 홀이야. 지금 이거 뒷바람에다가 이 정도면 진짜 삼촌 나는 원혼 시키려고. 시킬 수 있어요? 봐, 이제 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도그렉이야. 컨트롤 할 거면 제일 멀리 보이는 그 벙커샷. 그래서 삼촌은 스윙을 귀까지 들면 컨트롤 할 때는 어깨 하나씩 낮추거든. 근데 난 원혼 시킬 거니까 아마 꼭대기 정수리 샷. 다리 완전 넓게 벌리고.
오, 다 가지, 다 가지. 오, 야. 됐어. 페어웨이, 페어웨이, 페어웨이. 너 내가 아이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너? 어, 저 페어 한가운데야 지금. 그 우리는 그렇게 하자. 클럽이 상처를 받으니까 사막에 들어가면 그냥 해저드인 걸로. 알았지? 네. 어. 원래는 사막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 여기 락 클럽이라고 해서 바위로 치는 클럽이 없으니까 한 번에 가려면 왼쪽 벙커 넘겨야 돼. 넌 죽었어. 너 오른쪽으로 저기 치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야. 어, 민수 아웃. 일단 가. 저 위치... 자, 해저드 플레이면 여기서 하는 거야. 두 클럽 이내에서. 오케이. 서민수 세 번째 샷. 오, 출발 좋았어. 완전히 안전빵으로 친 거야? 저쪽은 또 그냥 안 올라갔어. 빨리 타. 타 빨리. 자, 너무나 완벽하게 페어웨이 한가운데.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샷이 아니라 무조건 살리는 샷이다. 자, 그린에만 올라가게 해주소서. 그린에만. 그린에만 올라가게 해주소서. 어! 30m는 짧은 것 같아. 30m. 아? 지금 야, 나 네가 30m 짧았다고 그래야지 농담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한 25m 짧은 것 같지? 네. 그리고 이런 빠른 그린에서는 어프로치를 늘 페이스 투 페이스 어프로치. 그리고 타이탄 라이에서는 스핀이 많이 먹을 거니까 충분한 거리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 왼발 쪽. 파이트! 오우! 야야야,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이바이. 아... 야, 이번에 바이트 진짜 잘 걸렸는데. 저렇게. 진짜 잘 쳤는데? 너도 가, 너도 바이바이야. 오! 봐, 계속 구르는 거 봐! 그린! 와. 자, 삼촌의 뿅점은 위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린이 빠르기 때문에 1.2 전략으로 가야 돼. 그러면 2, 4, 8, 2, 4, 6, 8로 가고 발걸음을 12걸음이면 4, 8, 12 공식이면 30cm의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2까지 볼 건 아니고 4, 1.5만 봐야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 자, 나는 이제 맞춰줬고, 사실은 이 정도 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받아들이고, 왜? 다음 홀에서 이제 버디하면 되니까. 아, 30cm. 36으로. 그 다음에 나 붙일 거니까 완전히 손가락에 힘 빼고. 아. 야, 너무 빨라. 우와. 오, 잘했어. 너 뭐야, 보기? 더블이야. 더블이야? 네. 어. 서민수 프로 더블. 오, 뭐야, 여기에 지금 더블 버거 먹으러 왔냐? 미국에? 하긴 근데 네가 어제 도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 어드밴티지는 인정해주겠어. 어. 완전 태워야 되겠다. 마무. 이거 오케이지, 오케이. 삼촌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 네. 아마추어네. 뭐 했냐 나 그럼? 더블이냐? 해저드나. 아유. 아. 3번 홀이 이제 파5인데 500, 원래 80야드거든? 한 520m 되는데 지금 알았지? 돌밭에 들어가면 무조건 해저드야. 근데 540야드 플레이. 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어후, 너무 잘 갔어, 너무 잘 갔어. 오, 나이스 샷. 야, 이건 나보다 한 40m 더 갔겠다. 오, 진짜 멀리 갔다. 야, 뭐야, 너 나랑 똑같이 나갔어. 야, 민수야, 내가 더 나갔어, 임마. 어? 뭐 언덕 맞고 내려왔다고? 네. 진짜 너랑 나랑 막 10m 차이 난다. 10m. 아, 물론 뭐 앞뒤에 한 2m. 야, 진짜 아저씨한테 발리면 어떡해. 어? 그럼 뭐요? 나도 그럼 이제 투어는 가는 거요? 와, 몇 나와? 220. 그러면 난 200이겠네. 그치? 오, 뭐야, 얍삽하게 아이언 가는 거야? 아까 220이 아이언이 가서 아이언을 치는 거야? 네. 와, 그럼 나도 아이언이지. FF247 5번 아이언. 자, 서민수 일병 두 번째 샷.
진짜 잘 날라갔는데. 너 근데 벙, 아유, 민수야, 미안해. 내가 100m만 지나가면 공이 안 보여. 근데 일단은 그린 쪽으로 가다가 휘어서 핀하고 벙커 쪽이거든? 아, 그럼 벙커. 근데 올라갔든지 아니면 벙커 쪽이든지 그럴 거야. 나는 핀의 오른쪽으로 칠 거야. FF2473, 5번 아이언. 아, 올라갔거나 나도 흘러서 벙커로 갔거나 그랬을 것 같다, 그지? 아, 잘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리지니까 뒤로 빼든 멀지 않게 옆으로 빼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연히 옆으로 빼지 않겠냐? 여기는 지금 수리지라 일단 공을 빼서 한 클럽 이내에서 가깝. 너 얍삽하게 또 풀 많은 데로 가는 거 봐. 아니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상상을 해줘야 돼. 상상을 어떻게 날아가겠다고 네가 상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네가 벙커가 쉬우면 차라리 벙커로 과감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타이트한 데로 못 올라가면 줄줄 또 여기까지 올 거거든. 근데 일단은 그린 플레이를 해. 지금 10, 한 25까지는 쳐줘야 돼. 보고 몸으로 같이.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잘 쳤어. 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아, 이건 크겠다. 이거. 아, 이거 넘어갔겠는데. 안 나갔어. 아, 그럼 이거 뭐 투혼 공략 할 보람이 전혀 없는 거네. 차이 짧게 치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50m, 60m. 무조건 네가 이제 투어 프로가 되려면. 근데 짧게 치는 건 별로 지혜롭진 않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면 너는 맨날 그냥 그 순위권만 애들 올려주는 애들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핀 플레이를 해줘야 돼. 제일 저점을 먼저 찾고. 여기가 평점이고 난 저 라인이 만들어지고 스피드를 재는데 16. 야, 16인데 또 이쪽에 오니까 완전 또 스트레이트로 보이네. 16. 그러면 딱 내가 그러면 40cm만 굴리면 되는데. 아까 전에 50, 15 정도까지 나오더라고, 스피드가. 네. 근데 어차피 이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에라 모르겠다. 짧으면 짧은 대로. 40, 보고. 제발 붙기만 해주세요. 마크 맞았는데. 오, 잘했어. 야, 이거 마크 안 맞았어. 들어간 거야, 이거. 난 오케이다. 네? 너 프로는 오케이 없는 거 알지? 그럼. 나이스 파. 서민수 프로 버디 팟. 오, 들어갔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